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뒤쪽에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7번째 인장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인장 등록도 한 문제가 매년. 자, 거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만 한번 써봤는데, 정말 매년 나옵니다. 자, 30회. 자, 올해가 되고. 자, 그게 이제 30회였습니다. 자, 내년도가 이제 31회가 될 건데, 한 문제가 매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문제는, 올해 문제도 아주 쉬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인장 등록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교재 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문제가. 그러니까 옆에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 요것만 갖고 한 문제가 딱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장을, 자, 도장을 등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그 도장으로만 반드시 날인하셔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안에서. 근데 작년도에는 뭐 1년 안에서 숫자만 살짝 바꿔서 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또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기출문제, 자, 소개가 좀돼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기출문제도 한번 꼭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인장 등록 보실까요? 그럼 이제 언제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요 시기도 많이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이죠?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나중에 거기다 뭐 밑줄 할 건데,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작하기 전에는 등록을 먼저 하십시오. 며칠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뭐 여기다 뭐 7일 이내 그러면 X. 자, 등록 신청하면서 바로 그래도 X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 이 업무가 이제 계약서 쓸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반드시 등록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할 인장을,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할 건데요. 이제 요 가로도 한번 정해 놓으실까요? 아직도 요 가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 뭘로 등록할 수 있다고요? 전자문서. 그러니까 요 전자문서가 인터넷으로, 자, 사무소에 앉아서 요거 이제 도장 등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전자문서로도 등록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다 인터넷으로 보통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로, 자, 인터넷 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1번도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만 등록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미 앞에 있었죠.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럼 종업원도, 자격증 있는 종업원도, 자, 중개보조 말고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업원도, 자격증 있는 종업원도, 왜냐면 종업원도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쓸 수가 있고요. 확인 설명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을 하라. 그리고 이제, 자, 벌 이제 집 같은 거 보여주고 했을 때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업무를 수행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사장님 밑에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안 그럼 나란히 자격정지,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시기 똑같죠. 자, 등록 신청할 때도 할수 있지만은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할 때 등록 신청도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종업원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록 신청할 때는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요 박스 같은 건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꿀 때는 이제 저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바꿀 때는 7일. 우리 도장 잃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A 도장에서 B 도장. 갑자기 찾아보니까 아예 도장을 어디 분실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도장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또 깨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도장 같은 게 좋습니다. 괜히 또 옥도장 등록했다가 한번 떨어뜨리면 옆에 나가고요. 한번더 떨어뜨리면 또 옆에 이제 정말 이빨 빠지는 것처럼. 그럼 또 나중에 복 달아난다고. 도장도 막 깨진 도장 찍으면 복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 깨진 틈으로 이제 복 달아난다. 이런 소리 합니다. 하여튼 뭐 미신은 꼭 믿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막 이런 도장 찍었다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등록 방법. 자, 등록 방법은 이제 신고서가 따로 있고요. 자, 신고서 소식도 이제 바로 뒷장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그 소식은 심하게 안 물어보겠지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A 도장으로 날인하겠다. 근데 꼭 인감 도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인감 도장 등록해라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법인 회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법을 한번 잘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줄로 왔습니다. 가족관계의 약간 이제 굵게 써놨습니다. 아직 여기도 시험 문제는 안 해봤고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냥 가족이 어쩌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실까요? 바로 이제 주민등록법이라고 해서 요두개 법. 자, 거기 보면 자기 이름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호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주민등록표, 거기에 이름 나오죠. 아마 한자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재되어 있는 성명. 이 문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정말 법을 만들었을 때는, 자, 처음에 문장 봤을 때는 선생도 정말 헷갈렸습니다. 이것도 좀 무슨 문장이래? 라고 많이 했습니다. 바로, 자, 뒤에 보시니까 이제 세 번째 끝에 봤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 거기 다 이름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정말 이거 문장 계속 보면 도대체 무슨 문장이래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판은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판아 그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정말 이 문장 계속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교재 집어던지고 싶을 겁니다. 성명이 나타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도장판은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요거 이제 문장 만든 사람도 아주 그냥 여러 번 생각해갖고 저걸 만든 것 같습니다. 나타난 인장. 으로써 이제 또 크기를 조심하실까요? 크기 이제 저7 대신에 10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 있고요. 우리 법령을 자꾸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잘 정리하면 어려워?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자 가지고 계시면요. 그리고 집에 이제 도장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몇 미리가 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7mm면 아주 적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7mm 이상. 그리고 30mm면 또 상당히 큽니다. 3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심심해서 한번 재봤더니 바로 제가 가진 도장은 약간 좀큰 정도인데 2c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장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너무 적어도 안될 거고요. 자, 이름이 정말 깨알 같으면 안 되겠죠, 입니다. 그리고 자, 30mm면 또 꽤나 큽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자, 그렇게 또 크게 30mm까지 되는 도장은 많지 않습니다.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은 2cm가 될까 말까 딱 거기에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막도장은 조금 더 적을 거고요. 그리고 웬만한 도장은 거의 20mm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도장을 그 크기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7mm까지는 괜찮은데 7mm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장이 좀 적으면 또 가로 막 여기 재볼 겁니다. 가로 세로 다 재볼 거고요. 근데 또 도장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막 주먹만 하면은 그것도 또 재볼 겁니다. 안 돼요. 딱 3cm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좀 까탈스럽죠.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법이 뭐냐? 법은 이제 두 개, 그다음에 크기가 얼마냐? 여기도 이제 안낸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꼭안낸거 나중에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 꼭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도 잘 볼까요? 여기는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근데 법인은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는 또 가족관계 아니죠. 주민등록법 아니죠. 바로 상업등기 규칙 그랬습니다. 상업. 아마 장사하니까 상업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자, 여기를 정말 많이 바꿔봤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법인의 회사의 인장입니다. 그러면 삼성 같으면 삼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뒤에 뭐 이건희 회장님 그런 거 말고 계입니다. 자, 뒤에 이제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의 대표자.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막 급하니까 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그런데도 틀렸는데도 잘 모르고 막 넘어가실 겁니다. 그 옆에도 정말 주의하라고 딱 써놨습니다. 꼭 눈여겨보시고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자,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회사 자체만 골림으로 얻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자연인은 다르다고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우리 분사무소 이제 제일 아래 왔고요. 자, 분사무소는 정말 아주 시험 문제 어디 가나 뭐 설치도 어디다가 이전도 어디다가 저번 주에 배웠는데 정말 또 헷갈릴 겁니다. 휴업도 어디다가 그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시군구가 2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자, 226개가 정확하게 세 번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하나 있다. 종로구에. 그러면 종로구에다 다 등록하라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시군구, 거기에 있는 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관리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모여. 그러면 아주 편할 겁니다. 막 여기저기 그러면 관리하는 데 정신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지 다른 사무소 아니다. 분사무소 X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127페이지 보실까요? 정말 요 정도까지는 이제 뭐 인장 등록 하나만, 변경만 하나만 보면은, 재질까지만 보면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박스도 한번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박스 아래쪽에 두 번째 볼까요? 변경. 정말 여기가 많이 나왔죠, 여기입니다. 자, 변경 등록은 언제? 바꿀 때는? 여기도 업무정지 당하니까 얼마 만에 바꿨을 때 등록을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저 끝에 보실까요? 변경한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7일. 그러니까 요 7일 잡고 열흘 또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많이 내봤습니다. 딱 일주일. 근데 지체 없이는 아니죠, 여기입니다. 도장 파는데 시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도장 파는데 한 5분도 안 걸릴 거고요. 지금 막 기계로 파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수작업했었습니다. 좀 기다려라 그럴 겁니다. 사람 직접 손으로 파니까 꽤나 하루 이틀은 정말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기간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당장 등록해도 되겠지만은 일주일은 여유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열흘. 자, 그럼 또 X입니다. 뭔또 열심히 그 얘기입니다. 일주일 계획입니다. 열흘은 이전이었습니다. 이전도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7일이고요. 나중에 뭐 7일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또 별표 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면 또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변경은 뭐라고요? 등록. 왜냐하면 이제 우리 효업에서는 변경 신고 그랬습니다. 여기 접수만 해서 될게 아니라 또 바꿀 때도 7mm 맞아라. 그리고 30mm 맞아라. 그러니까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꼭 조건이 있고 안 까탈스러우면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7일 내에 신고한다가 아니라 등록. 자, 두 번째 줄을 딱 중간에 보시면 등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신고 X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 또 다시 들어가면 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A 도장을 B 도장으로 바꿨습니다.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인터넷으로 계십니다. 그 방법을 안 물어보니까 하다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포함한다는 소리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러면 X 계획입니다. 이거 분명히 내볼 만한 시기가 되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도 꼭 나올 줄 알았더니 올해 안 나오고 또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등록 방법은 신고서 써서 내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도장을 바꿀 도장을 가지고 가면은 여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만.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자, 등록을 해놓고 이제 이건 별개죠. 자, 위에는 등록이고 등록을 해놓고 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제재가?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나중에 뭐 소식도 배울 거니까 그때 볼 거고요. 그 소식에는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뭐하라고요? 사용.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다 등록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등록, 두 번째는 바꾸는 것도 등록. 여기는 뭐라고요?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별개로 의무가 또 있습니다.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저 1번, 2번 많이 써놨는데 저거는 참고만 해도 괜찮고요.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저 제목만 봐도 괜찮습니다. 1번, 2번 안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용할 여기는 서명만 간단하게 자, 아래다가 박스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을 사용 안 해도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 이 정도만 참고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많이 써놨는데 지금 1번부터 거의 그냥 반페이지 넘어가도록 요거는 크게 안 중요합니다. 저 제목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재 보실까요? 제재가 이제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인장은 상당히 좀 제재가 강합니다. 뭐 업무정지. 업무정지지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셨던 이전 그리고 휴업. 개시 이런 거는 100만 원이나 과태료였습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사무소 문 닫으세요. 6개월 안에서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아래 보니까 딱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제일 여기는 중간에 보면 업무정지 몇 개월이라고요? 6월. 근데 작년에는 여기다 1년 해놓고 그건 너무 쉬워서 아마 틀린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6개월이지 뭔 1년이냐 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업무정지 기간을 약간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정지 먹음 몇 개월이다? 6개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년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십시오. 그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요거 하나 잘못했다고 문을 닫게 하냐고. 자, 정말 너무 가혹하면 안 되겠죠. 법은 좀 살살 다룰 때는 다르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129페이지도 보실까요? 그리고 자, 소속 공인중사도 얼마?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사장님 얘기하는 업무정지고요. 영업정지고 여기는 자격정지. 우리 소속 공인중사도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6개월 안에서 너도 나가. 정지당하면 아예 옆에 사무소도 못 가고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고용에서도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업무정지 받으니까 개업은 절대로 자격정지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정지 먹었다고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저기 이제 시군구 등에다가 뭐 이제 시도지사 같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라고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괜히 또 내 사무소 문 닫아. 그리고 이제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요즘은 또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끔씩 작년도에도 그리고 올해도 요 소식을 가지고 한 문제를 냈었습니다. 소식을 잘 안 보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위에다가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다가 관리매그 모양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표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장을 등록할 건지 처음인지 바꿀 건지 그 중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박스에다가 체크를 하라는 소리 쪽입니다. 저 변경할래요. 그러면 여기 아래 두 번째 거기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입니다. 근데 종업원이네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130페이지 제일 꼭대기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크. 그리고 자 등록할래요. 처음이면 저 위에 인장 등록에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신고인이 누군지 그것만 좀 쓰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면 다음 중에서 인장 등록에 신고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면은 서식 안 보면 정말 모르겠죠. 신고인이 누구냐?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사냐 개인이냐? 그걸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자세히 안 보셔도 왼쪽에 있는 뼈대는 꼭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꾸 그런 걸 내고 있으니까요. 한 문제 그냥 틀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유가 다 있을 거니까요. 막 너무 그냥 머릿속에 막 심하게 안 넣어도 나중에 보면은 저거 있겠다라고 생각납니다. 그다음 이제 왜 바꾸냐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기다가 체크를 좀 하라는 겁니다. 뭐 이유 물어볼 겁니다. 왜 없어졌냐고 이런 것도 물어볼 거니까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 그 다음 이제 신고인 누군지 바로 서명 날인 또는 자 인장 등록을 꼭 등록한 인장을 여기다 여기는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님 받으십시오 곳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첨부할 서류가 딱 하나가 있죠. 등록증 원본을 사본이 아닙니다. 그 벽에 걸려 있을 겁니다. 원본을 떼서 가지고 가야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우리 인장을 거기다 날인합니다. 딱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등록증에 사용할 인장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니까요. 자 처음에 사용할 때도 거기다가 도장.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본 말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바꿀 때도 자 그 옆에 또 이제 변경된 인장 그 옆에 또 나란히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날인하니까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문제 소개해놨죠. 30배. 그리고 자 28회 때 문제가 더 좋아서 한 29회 때도 있던 거 빼버리고 그 문제 아주 괜찮다고 제가 두 개 딱 소개해놨습니다. 뭐 다른 교재는 그냥 하나 정도 나올 건데 너무 좋은 문제는 제가 딱 표시하게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온 것도 이제 여기는 표시해놨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문제 그 아래다가 이렇게 이제 내놨으니까 요 정도만 잘 풀어보면 오히려 많이 문제 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7절에 이제 126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여기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들어갈 거니까요. 자, 지금은 또 뭔 소리 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벌써 다 알면 정말 아예 안 될 정도니까 그러면 또 금방 또 까먹으니까 지금은 정말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요. 일단 이게 이제 도장이라는 소리인 건데 인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장을 등록하세요. 바꿀 때도 등록하세요. 변경 등록 해서 이제 여기도 매년 올해 문제도 아주 간단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아주 쉬웠습니다. 뭐 분사무소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거기만 살짝만 좀 틀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인장 등록인데요. 자 그럼 이제 아직은 이제 서식 안 봤지만요. 나중에 이제 서식 다 볼 겁니다.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에다가 이제 좀 더 한 마지막 시간에 아마 요거 배울 겁니다.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할 건데요. 자,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뭘 설명할 건지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서식으로 작성해서 그럼 이제 뭐 대상 물건의 표시 뭐 권리관계 갖고 좀 아주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막 주거용은 13가지나 그리고 이제 한 장이 아니라 그냥 여러 장 있습니다. 한 세 장 정도가 있을 건데 그걸 모두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아래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누구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서명 날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자 컴퓨터에서 이제 이거 뽑아내시면 정말 안 됩니다. 뽑아냈으면 거기 위에다가 이름을 직접 써야 됩니다. 여기도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도장을 여기다 날인하게 될 건데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시군구청에다가 이제 자세히 더 설명 드려볼 거고요. 저기 시군구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래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시군구획입니다. 우리도 제일 편한 게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많으니까요 근처 근처에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군구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등록을 먼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이제 우리 개혁공사가 이제 여기 이제 자 갑이면 그러면 A라는 도장을 그럼 크기도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름도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성명이 나타난 그랬으니까 도장을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도장을 나중에 여기다 날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군구에다 먼저 등록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소식 봤습니다. 신고서 그거 이제 써서 이제 요 도장 하나 가지고 시군구청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정말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만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사장님 개업하신 분이 사장이니까 사장님 밑에 붙어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만. 근데 중개 보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은 서식을 써서는 아예 안 되고요. 쓰면은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또 사무소를 빌려줬다고 라고 이제 그거 쓰면 빌려준 걸로 봅니다. 그럼 사장님도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속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격증 땄잖아 하겠습니다. 돈 없어갖고 개업을 못해서 그렇지 어차피 실력은 또 여분이 60점이면 여분 70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있는 거 돈밖에 없지 여기는 있는 것도 머리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장 이제 갖지 않을 건데 B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현장도 가서 보여주고 설명도 다 하고 사장님도 폰만 잡고 계셨겠죠. 입니다. 막 졸다가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소속에 있으면 나란히 또 서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개업 그리고 소속에서 자 박스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등록한 인장을 여기다 등록하고 나서 그리고 이 도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 안 했을 때 업무정지, 등록 안 했을 때 자격정지, 또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제재를 얻어맞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등록을 먼저 보실까? 인장등록. 자 인장등록인데 언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요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등록을 할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등록 신청할 때, 요 등록 신청 할 때, 그리고 이제 소속 고용 공인중개사 같으면 고용 신고 이렇게 고용 신고. 그러면 우리 종업원을 고용했네요라고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여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꼭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자 등록 신청 때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 치사하게 문제를 또 여기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위에는 잘 안 낼 때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업무 개시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안 하면 이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언제 등록을 할 거냐고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다, 자격정지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우리 법이 이제 요 법은 심하게 안 돼봤지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개인하고 소속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법인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이거 뭐 심하게는 안 돼봤지만요. 이 두 사람 이제 가족관계 이건 뭐 자세는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건 문장은 아마 심하게 안 바꿀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이렇게 나와있죠. 주민등록법. 자, 주민등록법에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자, 이게 이제 법은 이런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그리고 등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은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건데 가로 그리고 이제 세로가 자, 요거 이제 안 바꿔 본 지가 꽤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제 가로나 세로의 크기가 요 세로의 크기가 얼마였나 입니다. 세로의 크기가 아까 이제 얼마라고요? 적으면 이제 7mm
아무리 적어도 이게 너무 적으면 안 될 겁니다. 7mm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30mm입니다. 이것도 바꿔볼 만한데 또 게입니다. 30mm. 이걸 10으로 바꿔본 적이 있었고 이걸 40으로 바꿔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 이내라고 해서 이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한번 재보시라는 겁니다. 자, 너무 적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7mm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m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cm까지는 딱 가능합니다. 여기는 등록할 수 있는데, 정말 애매하면은 분명히 재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등록하시기 전에 크기도 꼭 한번, 그러니까 나 도장집에 갔을 때도 도장 한번 재보세요 하면서 이제 자, 시민 굴러다니는 재산다. 요거 이제 도장을 다 맞을 건데 요거는 꼭 재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도장 잘못하면 또 파야 돼. 막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을 보실까요? 자, 우리 법인은 이제 법인에서 정말 또 여기 많이 있었고요. 법인. 자, 법인에서는 이제 상업 등기 규제. 요건 잘 보시고요. 상업 등기 규제. 아직 법은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자, 여기서 이제 신고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게. 누구 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나 누구라고요? 법인의. 정말 표가 안 납니다. 법인의 인장을. 요 법인의 인장을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주식회사. 요런 게 들어가야지.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무슨 무슨 주식회사 누구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가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자가 아닙니다. 자, 법인 대표자의 해서 이제 이미 요건 기출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내볼 만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자 말고 법인의 인장을, 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예,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또 조심하실 게, 여기는 이제 7mm란 얘기 자체가 없고요. 너무 적게 쪼개입니다. 그리고 30mm 정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이내. 자, 이런 소리가 법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건 아직 안 내봤는데, 우리 법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우리 법인에다가 무슨 무슨 주식회사 막 여러 글자 들어갈 겁니다. 정말 깨알같이 막 들어갈 건데, 자, 여기다 7mm 그러면은 글자가 정말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너무 커도 뭐냐, 여기 커도 괜찮습니다. 3cm를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인의 인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말 큽니다. 거의 그냥 주먹 한 반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것 쓸 겁니다. 자, 그래야 이제 여러 글자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크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하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 말고 요 사람들이 바로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변경. 요 변경이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도장 바꾸네요.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변경. 신고라고 안 했습니다. 변경 뭐라고요? 등록.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언제. 자, 먼저 첫 번째 시기를 한번 잘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변경한 날. 하고자 그러면 안 될 거고요. 변경한 날. 바꾼 날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A를, 요 A를 이제 잃어버리고 C로 바꿀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등록했던 거 잃어버렸다. 요걸로 바꾼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좀 막 깨지고 이럴 겁니다. 요 깨진 쪽으로 막 복달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거 막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좀 아예 딱 도장 한번 깨지면 그냥 딱 과감하게 버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등록할 때도 꼭 나무도장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아주 괜찮을 겁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자, 변경한. 그리고 날부터, 이렇게 변경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자, 일주일. 요 7일 많이 냈었습니다. 얼마 이내에? 7일 이내에. 자, 요걸 또 바꿔서 열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옮겨갔을 때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 그렇다고 해서 지체 없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숨 넘어 가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지체 없이 말고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하게 지체 없이 2, 3일입니다. 너무 급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7일 이내에.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등록.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등록이지. 또 여기다 신고 그러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고가 아니라 등록. 여기 또 크기 맞춰라. 그럽니다. 신고 말고. 이 두 군데를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는 많이 내봤습니다. 아예 내놓고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냈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법.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아까 방법 봤던 것처럼 이제 여기도 이제 법인은 그냥 인감증명서 제출인데 신고서에다가, 자,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변경할. 이런 거 거의 내보진 않았고요. 변경할 인자. 변경할 도장을 바로 이제 다시 파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러니까 이제 도장 크기 또 맞춰라. 그러니까 여기가 등록이다. 세트로 딱 맞습니다. 자, 접수만 돼서 될 게 아니라 크기 또 맞춰와. 자, 이러니까 이제 등록이라고 이제 신고보다는 좀 까탈스럽다는 게 요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란 거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사용금은 간단할 거고요. 이제 제재.
제재까지도 꼭 정리를 해요. 뭐 작년도에 올해는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 계획입니다. 자,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를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 닫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한번 제재 보시고요. 한번 낸 건 거의 잘 안 내긴 하는데 여기는 업무정지. 업무 정지라고 해서 이제 작년도 이제 문제도 뭐 다른 과목도 저도 이제 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다른 과목도 거의 대부분은 쉬운 건 아주 쉽게 나왔었고요. 자, 경향 아마 이제 그렇게 바뀌기 조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업무 정지는 6월, 자, 6월인데 여기다 1년 그랬었습니다. 6개월 이내지 1년이라고는 안 했다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종업원도 자, 우리 종업원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이제 자격정지. 여기도 이제 쫓겨난다. 정지 먹고 정말 쫓겨나게 되면 6개월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6개월 이내인데 여기도 이제 자격정지 받아서 사무소 문 닫고 놓으시고 쫓겨나서 일도 못하고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마 이제 전속중개계약 이런 것들은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면서 항상 우리 매년 하나 정도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은 전속중개계약은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134페이지. 거기도 이제, 거기도 뭐 출제 경향 분석에다가 이제 다 소개해 놨는데, 자, 중개 계약에서 전속 중개 계약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전속이 우리 시중에는 많지 않지만, 전속으로 분명히 해볼 만 합니다. 그리고 거래 정보망, 거래할 수 있는 정보를, 망이 인터넷 통신망입니다. 이게 아주 뭐 독특하긴 한데, 한 문제가 매년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아주 간단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가끔씩은 내긴 내는데, 바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135페이지로 한번 봐보실까요? 자, 28회 때 문제도 정말 괜찮기는 했었고, 저 일반 중개계약은.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2번. 그럼 이제 박스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문제 아래 보시면 2번. 자,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뭐 나중에 뭐 별표 세 개도 할 건데, 전속 중개계약 여기가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속한다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전속. 우리가 보통 전속 많이 얘기할 겁니다. 저기 뭐 전속 탤런트 그러면 뭐 KBS만큼 뭐 옆에, 옆집에 MBC나 SBS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전속. 아니면 또 전속, 어디 뭐 속해 있다 그러면 전속업계입니다. 뭐 JYP 하면서 이제 그쪽에 전속 뭐 이럴 겁니다. 뭐 SM이나 하면서 이제 애들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할 겁니다. 정말 전속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딴 집에다 맡길 수가 없고 어디만 한 집에만 맡겨라. 그게 바로 전속.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요, 누구 우리 사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 의무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성격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게 바로 이제 뒤에. 한번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136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효기간. 정말 유효기간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몇 개월. 자, 서식도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 3개월. 3개월이 딱 적정하죠. 저걸 6개월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3개월. 또 개인적으로 1개월. 1개월 너무 짧게 쪽입니다. 한 3개월 정도가 바로 유효기간. 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나갈 겁니다. 하나 팔아주세요. 하나 사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꼭 3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월보다 길거나, 근데 긴 게 뭐가 있을까요? 상가나 그 다음에 공장이나 땅이나 3개월만에 계약서 쓸까요? 못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그 6개월 심하면 막 땅 같으면 또 금액이 크면은 한 1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보다 더 길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아파트 같으면 전세 같으면 금방 나가죠. 그러니까 전세도 많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1개월이면 그냥 계약서 쓸 수도 있을 건데 더 짧거나 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3개월보다 길면 3개월 단축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단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개월보다 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강행기 종이고 길게 하는 게 뭐가 나쁘겠냐고. 길고 싶으면 길고 짧게 하려면 더 짧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나 고무줄처럼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X라는 겁니다. 하여튼 별론 것 같고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업무정지
잘못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한번 박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래 이제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 이거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그리고 교부한 다음에 얼마 보죠? 자, 그 옆에 3년 남았죠. 저 3년을 막 5년 그리고 1년 정말 많이 바꿔봤습니다. 얼마 동안 보존하라고요? 3년. 이제 3개월하고 헷갈리죠. 그건 유효기간.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그럼 거기서 이제 3개월로 정해진 거고요. 여기는 서식을 쓰면은, 자, 그 서식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서식 쓰면은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입니다. 140페이지 나올 건데, 좀 이따 볼 건데, 그거 쓰면은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자, 2번 이제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전속개공사 알고 있는 정보를 소재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어디다가 밖에다가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정보를 뭐 한다고요? 공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을 영업 못 합니다.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죠. 아까 업무정지가 최대가 6개월인데 여기는 등록 취소는 3년입니다. 3년 자그마치기입니다. 자, 중개업 하나만 아예 알고 그리고 사무소 열었는데 잘못되면 3년을 놀아야 됩니다. 옆에 가서 근무도 못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정말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리가 이제 공개 안 하면요 나중에 아예 세월안 내오라. 옆집에라도 알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제 사람 붙여서 계약할 건데 아예 공개를 안 해놓으면요 여기는 시간이 더 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반드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밖에다가 내놔라. 일반인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업이 이제 거의 10만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입니다. 공개하면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7일 이내입니다. 요건 뭐 다 아쉬운 문제는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거래정보망. 자, 거래정보망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우실 건데 또는 어디에? 일간신문에 망에만 그럼 X겠죠. 거래정보망 말고 인터넷도 옆에 보시면 일간신문도 있습니다. 신문에다가도 내놓을 수 있다. 정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래 이제 조심하실 게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닙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좀 창피하게 그거 왜 넣어내냐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뭐하라고요? 응할 의무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은 반드시 따르고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게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X라는 겁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공개를 비공개를 요청하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 듣고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응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두 개가 바로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는데 자, 공개를 했으면 또 공개를 했다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게 바로 공개 왼쪽에 있는 게 공개할 내용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통지를 해야 되고요. 4번은 당연하겠죠.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주소나 성명 같은 것도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누구누구 아 이름까지 써놓고 어디서 물건 판단해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조용히 팔고 싶을 겁니다. 이제 아래 보실까요? 중간중간에 뭘까요?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날짜를 볼까요? 2주. 그 상황은 자꾸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2주. 상당히 길죠. 계속 할 건데 2주마다 한 번 이상은 문서로서 통보를 또 하라는 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다고 상황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요. 이제 저 망을 좀 이따가 볼 건데 거래정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빨리 삭제시키라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거래 사실을 모여라 통보를 하라. 라고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37페이지 그 내용. 자, 그럼 이제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왼쪽에 있는 박스 보실까요? 좀 이따 확인 설명은 또 앞글자 따가지고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정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냐고. 지목. 나중에 이제 저기 뭐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건데 공시법 시간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용도, 이건 뭐 심하게는 안 늘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공개하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등록취소 당한다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벽면하고 도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정말 집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볼까요? 도로. 그러니까 그 집이 어디 있냐고 그입니다.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 연계성. 그리고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지형 등의 입지 조건까지. 그다음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정말 이것만 봐도 아예 집하고 관련된 거 몽땅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집이 정말 뭔 집인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직도 이제 지금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라고 이제 확인 설명 여섯 번째인데 소유권, 전세권.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 자, 끝에 보시면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도 뭐해라? 공개하라고. 그 다음에 저 다만 정말 쉬운 문제 많이 들어봤고요.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건 너무 뭐 뻔한 사실인데 공개를 하지 말라고 입니다. 뭐 좋은 거라고 누가 이름까지 써놓고 어디서 집을 판단해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쉬운 문제 많이 해봤습니다. 답이 그냥 빤히 보일 정도인데. 그다음 일곱 번째 공법상. 자,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중개사물의 거래 이전 금액 등 이런 것들을 바로 뭐하라고요? 공개하라고 라고 기능시 됩니다. 야,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 왼쪽에 아 이제 번호가 자, 6번, 7번 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7번하고 그 다음에 9번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왼쪽에 있는 것은 공법상 이용자니 6번, 여섯 번째. 그 다음 이제 자, 9번으로 되어 있는 게 일곱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 설명에서 저 번호고요. 그 다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공법상 이용자 7번이 6이고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거래 이전 금액 다만 임대차 이제 이 문장은 7번으로 7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는 몇 개? 7개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도 너무 심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위약금 그 다음 이제 자, 소요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씩은 내는데 요건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 보실까요? 자, 뭐라고 제재가 등록주소 자,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네요.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 자, 뭐를 당할 수가 있다고요? 등록 주소. 상당히 좀 제재가 큽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죄다 업무 정지입니다. 전속 중개기 와서 작성 교부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자, 뭐, 공개 내용을 통제하지 않았다. 중간중간에 상황을 통제하지 않았다. 마지막 끝났을 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등록 주소만 조금 정리 잘하면 되겠죠. 왜 공개 안 했냐. 공개하지 말라가니까 왜 공개했냐. 청개구리처럼 내 집 말라가니까 내면 무슨 억하심정으로 갑니다. 등록 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충격이 너무 클 거니까 3년 동안 영업하지 마라. 그 소리가 등록 주소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뒤쪽에 이제 서식이 있는데 여기도 자, 꼭 한번 간단한 설명을 먼저 차라리 들어보는 게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문장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현실에서 아예 보기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무 가서는 전속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긴 할 건데, 앞으로는 전속으로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이제 이번 시간에 봐도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반드시 뭐 얘가 안 나온다고 할 때가 있어도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올 때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135페이지인데 전속 중개계약 한번 볼까요? 전속 이렇게 우리 시중에는 많이 없는데 전쪽으로 한 집에다가 속한다. 그래서 이제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은 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 개를 쓰는데 이거 아닙니다. 중개입니다. 중개입니다. 개입한다 이런 소리가 요 개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그러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정말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심하면 등록주소, 심하면 등록주소고 최소한 업무정지입니다. 여기 뭐 과태료도 없습니다. 너 사무소 문 닫아. 이게 6개월인가 3개월인가만 다르지 우리 개업공사 의무가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싫으면 그냥 옆집 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이제 이렇게 정말 여러 집 있을 건데요. 자, 먼저 뭐 사무소가 갑사무소, 우리 사무소, 막 병사무소 그리고 쭉 이제 우리 뭐 학원에 오기도 이제 보면은 막 한 집 걸려서 그냥 그리고 자, 거의 그냥 꼭 보게 되면 큰 아파트 앞에는 그냥 뭐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 그냥 한 여섯 개가 있으면 여섯 개 모두가 그냥 부동산 다 그냥 쫙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사무소가 정말 많을 건데요. 우리 전속은, 전속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A가 사무소 갔는데 딴 집엔 아예 안 가고요. 말 그대로 어디다가 갑하고만, 여기 이제 전속으로 하게 되면 여기 갑 한 집에만 맡기고, 자, 보통 그런 경우 없을 건데 옆집에다가는 전속이니까 맡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 집에다가 아예 정말 아주 그냥 사무소 그냥 발에 걸릴 건데 이렇게 여러 집에 하나 딱 한 집에 맡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A하고 갑하고 전속, 전적으로 한 집에다 속해라. 라고 해서 나중에 다른 집에 가서 계약서 쓰면은 이제 나중에 위약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전속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다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맡겼으면 딴 집 가지 말고 그냥 알아는 볼 수 있지만 계약서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써봐야 여기도 보수 줘야 되고 여기도 보수 줘야 되고 보수만 더블 느껴집니다. 이러니까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우리나라만 그냥 여기저기 막, 우리 A가 한 집 안 갈 겁니다. 얘한테 맡겨놓으면 또 얘가 이제 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가보고, 또 정 있으면 또 정 집에도 가보고, 정말 여러 집에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 집에 가는 게 바로 앞에 있었던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좀 그럽니다.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저기 많이 있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지 한 집에다가, 그렇지 한 집에다 맡기면 불안해. 이러니까 한 집에다 안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에다 맡길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이 거의 대부분 다수인데 우리 보통 선진국에서는 전속으로 맡기고요. 오히려 딴 집에 아예 안 갑니다. 그리고 한 집에다 맡겨주면요. 딴 집에 안 가니까 바로 착수. 근데 바로 착수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니까 나중에 계약서도 빨리 쓰면서 집도 빨리 팔고 지금 당장 저기 그냥 서울로 가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골치 아프게 시간만 길어지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면 서울 살다가 대전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 팔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집에 가면요. 우리 갑도 이제 괜히 또 고생했다가 옆집에는 그냥 손님 잘 만나고 계약서 쓰면 정말 허탈할 겁니다. 여기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이러니까 어차피 딴 집에 가면 이렇게 딴 집에 가면 서로 신경을 다 안 써줍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한 집에다 맡기세요. 각각 일본도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집에다 맡기는지 뭐하러 딴 집에 가냐고 입니다. 또 물건 공유하니까 여기저기 가봐야 별볼 일 없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한 집에다 적어 아예 맡아주세요 해갖고 전속으로 맡겨놓으면 빠를 수가 오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이 빠르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도 좋고 중개의뢰도 계약서 빨리 쓰니까 좋고 빨리 방어 돼서 들어가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속으로 맡기면 오히려 빠르다. 그리고 확실하다. 이러면서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은 단점만 많어 해서 일반 그만하고 전속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꼭 반드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의무가 자 의무하고 이제 제재만 꼭 정리해 보실 건데 먼저 처음에 한번 보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먼저 공개할 게 아니라 처음에 먼저 오자마자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 계약서. 자, 그 소식은 뒤에서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갈 건데 전속중개 계약서 요 소식도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정말 소식 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서를 소식을 앞쪽 뒤쪽 이렇게 있는데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 안 하면 이제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교부하세요. 그 다음에 교부하고 나서 이제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존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존. 몇 년 동안 보존하라고요? 3년은 정말 너무 많이 돼봤고요. 업무정지 당하니까 3년. 요 3년을 보존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기원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써놓고 3년 동안 보존하세요. 라고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남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이제 이것도 처음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세요. 이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할 의무. 근데 이제 요 공개할 의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자, 정보를 공개를, 그럼 무슨 정보를 언제, 어디다가,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냈었을 때 출전 누구든지 봤을 때 이건 내야 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등록주도 당하니까. 자, 그럼 이제 며칠 이내 보실까요? 여기다 7일, 여기서 뭐 지체 없이 10일 이렇게 많이도 내봤습니다. 얼마 이내? 7일 이내. 자, 일주일 시간 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줘야 그래야 공개를 하지 나중에 신문 등에 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다 지체 없이 그러면 너무 가혹할 겁니다. 여기 정말 지체 없이가 아니고요. 시간 좀 달라고 지체 없이 말고 그 다음에 열흘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다 2주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이냐고 그 다음에 2주. 2주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자, 2주마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7일 정도 꼭 맞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언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어디다가
자, 먼저 거래정보망. 자, 거래정보망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좀 배울 겁니다. 거기도 한 문제가 나와요. 거래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딱 여기서 내놓으면 대전도 보고 저 아래 부산도 보고 제주도까지 다 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정보망, 그리고 이제 일간신문. 여기도 정말 시험 문제 속여보긴 했는데 일간신문에 일간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망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또는 정말 이걸 심하게 한번 내본 적 있습니다.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럼 한번 잘 보실까요? 망과 그러면 아예 다른데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는 거죠. 또는이니까. 여기도 이제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어디다 내면 된다고요? 신문에. 요게 이제 선택이라서 하나만 선택해서 한 곳에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요. 근데 망과는 그리고입니다. 요거 이제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망과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우리 법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정리를 잘 하시면 여기다가 또는이 맞는데, 자, 제가 나중에 또 프린트물도 드릴 겁니다. 망과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콕콕 아예 다 추려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일주일인데 뭔 열을 또 지체 없이 이런 소리 나오면 틀렸다. 이런 것들 이제 포인트를 잘 보시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정보 공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 아까 우리 한 박스에 있었는데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요. 비공개 요청에 뭐하라? 준수하라. 자,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준수를 안 하면 요 두 개 이제 위반이었습니다. 자, 위반은 등록 취소를 정말 제재가 큽니다. 저기 끝에 제재 봤을 건데 등록 취소까지도 여기는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정보 공개 내용입니다. 자, 공개 내용을 자, 내용을 뭐 하라고요? 통지할. 자,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지체 없이긴 한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 간단해서 자, 거짓으로 여러 사람 보고 있는데 거짓으로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알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하고요. 인적사항. 요 인적사항인데 주소나 성명을 얘기합니다. 자, 주소나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었고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주소나 성명 등은 뭐 좋은 거라고 누군누구네 그리고 주소까지 다 써놓고 누가 뭐 판단해 하면은 안 되고 쪽입니다. 개인 서울 살다가 망해갖고 저기 아래 경상도 간다네 그럼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자, 인적사항 뭐 하면 안 된다. 공개서는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좋은 거라고 이런 걸 내놓냐고. 자, 업무정지 당할 수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조심하실 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봤는데 처음에 바로 하세요. 처음이고 요 두 개는 그리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아주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업무를 요 문장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요거 쭉 붙여놓으니까요. 상당히 그 문장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상황을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우리 갑이, 자, 갑이 이제 개업입니다. 그리고 A가 찾아왔죠. 여기서 이제 전속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전속 의뢰를 했습니다. 전속 의뢰하면은, 그러면 정말 많이 궁금할 겁니다. 딴 집도 전혀 안 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업이 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그 상황을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B를 만나봤는데 얘는 안 할 것 같다 하면서 아 이게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또 C는 그래도 할 것 같아 한 9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만나본 사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 상황을 통보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상황 통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2주가 나옵니다. 2주일에 거의 잊어먹을 만하면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철상막 방정 떨고 금방 바뀌나요? 여기입니다. 2주일에 자, 얼마 이상? 한 번 이상을. 근데 여기서는 한 번 이상인데, 통보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됩니다. 정말 2주마다. 잊어먹을 할 때마다, 자, 개업인데,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두가 아니라 서면, 확실하게 서면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하고도 안 했다라고 이제 오리발 내밀고 막 이러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안 하고도 막 했다고 이제 오리발 내밀 겁니다. 서면으로 뭐 해라? 통보해라. 여기 이제 구두로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구두 안 되고 구두라는 소리가 이제 전화입니다. 전화통 붙들고 이렇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리발 정말 내밀 거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해라.
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이제 완전 이제 끝났을 때 볼까요? 자, 끝났을 때가 이제 거래 사실을. 자, 이제 망해서도 한번 볼 건데, 거래 사실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실 건데,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 정보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아까는 그냥 망이었습니다. 그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여기는 통보하라는 겁니다. 송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개 의뢰인이 아닙니다. 중개 의뢰인 말고.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심의했을 때는 중개 의뢰인에게 그랬었습니다. 말고. 여기 이제 빨리 삭제를 해야지. 이제 아무 짝에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요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나 먼저, 자, 인터넷 통신망이면 지금 이제 여기다 이제 A라는 정보를 이렇게 쭉 올려놨을 겁니다. 저기 이제 서울에 종로구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왔을 건데, 근데 요 물건이 거래가 다 끝났다니까, 요게 이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거래가 다 됐으면, 자, 그러면 인터넷, 이제 거래가 됐으면 인터넷 통신망이 공개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매물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니까 요 매물은 거래가 다 끝났으면 삭제를 해야죠. 그럼 삭제는 누가 할까요? 사업자가. 지금 조금 알아두기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삭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이제 혼란을 초래해서 그렇습니다. 혼란을 초래하면은 문제가 될 거니까요. 빨랑 삭제시키라고, 삭제. 그럼 중개그린 삭제시킬 거냐고. 뭐 거래 사실은 매도 매수인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하고. 여기서 급한 것은 빨리 삭제를 좀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 개업들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없는 건 막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입니다. 이제 허위 매물 내놓으면 나중에 제재까지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혼란 방지입니다. 혼란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빨리 삭제시킬 사람 그리고 뭐 사업자 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제재만 마지막 하나 더 써볼까요? 아까 이제 등록취소, 요 등록취소, 요 특히 이제 등록취소 당한다. 요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을 때 7일 만에, 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거리정보망, 일간신문 둘 중에서 하나. 그리고 자, 비공개 요청입니다. 자,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비공개 요청에 뭐 하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막 내지 말라가니까 물건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요거 이제 두 개 외에는 모두 다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저기 전속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는데 교부하지 않거나 또 교부했는데 보존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마지막에 이제 보존만 한번 써볼까요? 보존 등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 공개 내용 통지하지 않았을 때 상황 통보 안 했을 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요 등록 취소 요놈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업무 정지라고 편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자, 이번 시간에 정말 딱 두 개. 자, 두 개면 상당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 뒤에 자, 망하고 그다음 이제 그 뒤쪽에 있는 확인 설명 이런 것도 정말 아주 중요한 쪽이니까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